뭐 하긴 뭐 아미 여러분들 뭐 우리 뭐 볼 거 안 볼 거 다 봤지 뭐. 아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어거스트 D. 어거스트 D. 아 발음이 안 되죠? 어거스트 D. 공연 보러 왔습니다. 어 기가 막히던데요? 어땠어 공연? 솔직히요? 어 잘하시던데요? 잘하더라. 어? 형 그 VCR이 나 그 뭐야? 그러니까 방탄 슈가가 어거스트 D. 세 명이 나오잖아, 세 명이. 아니,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, 세 명. 아, 그렇네, 그렇네. 세 명이 나오잖아. 이건 내 끝나고 물어봐야겠다. 이거 약간 맞춘 것 같아가지고. 그리고 아, 네가 본 게 맞는 거 아닐까? 아, 근데 뭐 이미 팬분들 다, 뭐, 무슨 곡 하는지도 다 알고. 다 알지, 뭐. 네. 다 알지. 네. 큐시트 다 이제 공개가 됐지. 멋있더라, 연출도 멋있고. 반가운. 나를 이제, 나의 이제 100% 에너지를 쏟아붓는 기가 막히던데. 이게 형 노래들이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요. 아니 이거 라이브 편곡이 너무 좋아. 아 좋던데. 우리 그 부산 그 라이브 편곡했던 팀이 또 해줬는데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이제 콘서트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추천하고 있어. 그쪽 편곡 운전한다고. 오늘 그 기타 줄 끊어준 거는 저 와서 일부러 연출한 거죠? 아니야. 심지어 나는 3번 줄을 치고 있었는데 4번이 끊었어. 아, 그래요? 아, 나 메뉴 거가 끊어진 걸로 봤었는데. 아니, 4번인가 3번인가 아무튼 뭐 하나 끊어졌어. 아니, 저 와가지고 일부러 끊어준 줄 알았죠? 아니, 나 터지길래. 아니, 원래 그 기타 줄이 잘 안 터져. 특히 얇은 줄들은 잘 터지는데 중간 줄 잘 안 터진다고. 근데 갑자기 터지길래. 이거 어떡하지? 아 그래가지고 아니, 연출해야 되는데 잠깐만. 아 형 당황한 게 너무 웃기네. 아니 조율을 하다가 터지는 거 나도 진짜 처음 봤어. 나는 그래서 근데 스페어 기타가 분명히 내가 지금 기타 두 대를 준 거거든. 너가 이렇게 그 기타에 슈가 이렇게 그래픽되어 있는 게 지민이가 한 거거든요. 아 또 그거랑 아예 그 멤버 사인이랑 멘트가 없는 기타 하나 더 있어. 그건 아까 그 친구 그거 아니에요? 아니 그건 아니 그 기타는 엉뚱해 있고 원래 기타를 두 대를 두는 게 아니라